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갈릭입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글로만 남긴 것 같아서 영상에서도 말해봅니다.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1월 1일에는 카페 알바를 했고, 1월 2일 어제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. 리터럴리 24시간 중에 한 8시간 깨어 있었나? 계속 잤어요, 계속. 연말에 은은하게 쌓아왔던 피로를 정말 그냥 한 방에 푼다는 느낌으로 어디까지 잘수 있나 잡았는데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많이 잤고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어제는 잠만 자느라고 뭐 촬영을 할 틈이 없었죠. 그리고 1월 1일에는 일을 했고요. 여러분은 좋은 새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런 이벤트를 별로 챙기지 않거든요. 크리스마스든, 뭐, 새해든, 명절이든, 제 생일이든, 그냥 평일과 똑같이 지나갑니다. 근데 올해 새해 첫날은 평소에도 덜 미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. 왜냐면, 일단, 아침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소소한 부부싸움을 하셨고요. 그리고 점심때는 떡국을 먹었는데 이게 밀키트 안에 있던 떡이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끓이다 보니까 떡국이 변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렇게 막 아, 새해 첫날에 딱 먹는 떡국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뭐 주황색으로 변색된 떡국을 이렇게 약간 찝찝하게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요리하기도 귀찮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인스턴트 카레를 밥에 부어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합도 평소보다는 덜 했고, 식사도 평소보다 덜 건강하게 했고.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너무 완벽한 새해 첫날을 보내고 나머지 한 해가 좀 그저 그런 것보다는 좀 그저 그런 새해 첫날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은 괜찮으니까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, 저 새해 막 게임도 하고, 막 웹툰도 새벽까지 읽고 했는데, 뭐 그럴 수도 있지, 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오늘은 지금 운동하고, 청소하고, 빨래 돌리고 왔고요. 뭐냐, 얼마 전에 연말 다 돼갔을 때, 2022년 리캡이랑 2023년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에, 올해도 이런 거 찍어달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죠. 그걸 봤는데 조금 창피했어요. 제가 2023년 목표라고 했던 거를 이룬 게 없더라고요. 그래, 이 영상인데요. 소소한 목표들을 세웠다고 했네. 근데 소소한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. 먼저 1번 과식하지 않기. 과식하지 않기는 사실 제가 올해 운동을 시작하면서 과식이 많이 줄었죠. 근데 아마 연초에는 좀 과식을 좀 했을 거예요. 지금도 뭐 종종 하는데 요새는 소화가 빨리 돼가지고 일단 과식하지 않기 바로 지키진 않았고요. 그두 번째는 운동 꾸준히 계속하기. 오, 요거는 이렇네요. 제가 4월에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으니까요. 운동은 재밌어요. 재밌어서 앞으로도 쭉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요거는. 그리고 한 달에 책두 권, 영화 두개 보기. 책은 그래도 좀 읽었는데 작년에 영화를 진짜 안 봤어요. 맨날 뭐 볼까 고르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. 영화를 별로 안 봤고. 외국에서 한달 살기. 요것도 했네요? 미국에서 한달 살기 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심 분야 공부해 보기. 다섯 번째로는 제가 올해 좀 관심 생긴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기. 저 솔직히 이 관심 분야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. 블로그에 글한 달에 하나 쓰기. 이것도 뭐 실패. 옷장 사이즈 반으로 줄이기. 요것도 실패. 왜냐면 옷장을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, 줄인 만큼 산것 같아요. 그래서 실패. 이렇게
여섯 가지의 소소한 목표가 있었네요. 아, 뭐 운동하기, 한다, 살기 두 가지는 한 건가? 그래도 뭐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.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새해 목표 같은 거 꽤 오랫동안 안 세웠어요. 어차피 못 이룰 걸 알아서.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.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런 강단이랄까 끈기랄까 없기 때문에 뭐 막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하겠어 해놓고 이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2023년에 세운 목표들 같은 경우는 저의 의지로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긴 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저는 제 의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 맘대로 됐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 아 내가 원하는 건 다 안 됐어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가지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잊혀질 뿐이지. 저는 살짝 무력한 패배감과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희망 그 사이를 줄다리기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무력함을 느끼나 싶다가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거든요.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헬까닥 헬까닥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새해 첫날과 그 이튿날을 조금 생산적인 이틀을 보내진 않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더 좋아질 날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올해 저의 목표가 좀 물 흘러가듯 사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냥 나 지금도 괜찮아. 지금도 잘 살고 있어. 뭔가 나를 쓸데없이 채찍질하거나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냥 이대로 뭔가 노력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. 그치만 2024년의 목표도 세우긴 했는데요. 이번에는 좀 노선을 바꿔가지고 아예 이루기 힘든 목표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세웠어요.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하니까 어쨌든 목표를 뭐가 됐든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쪽으로 가긴 가니까 그래서 세 가지 세운 게 첫 번째로는 월 수입 얼마 달성하기. 뭔가 노력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.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을게요. 그거는 약간 프라이버시니까.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분명히 이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만 해도 두 번째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단 말이죠. 두 번째가 진짜 뭐였지? 월 수입 얼마 달성하기랑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연애하기. 이것은 뭐랄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넣어봤습니다. 뭔가 연애 안 한 지도 좀 오래됐고 연애를 안 하는 동안 제가 원하는 리스트가 계속 늘어났거든요. 뭔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의 취향을 이렇게 파악을 했단 말이죠.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과 연애하기.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기. 그래서 평화 속에 살기 입니다. 요 세 가지가 목표고요.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약간의 그 운이 따라줘야 하는 영역이죠.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요.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, 여러분. 그 제가 전 영상에서 2023년은 정말 평화롭고 잔잔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정말 그랬거든요. 2023년은 뭐 크게 나쁜 일도 크게 좋은 일도 없고 그냥 평화롭고 잔잔한 한 해였어요. 이제 여기에 좀 익숙해지니까 사실 제가 올해 목표 안에 연애하기도 넣었지만 그것은 그냥 제가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넣은 거지 그냥 가끔 헛헛하긴 하니까 근데 막 진짜로 내가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익숙해진 혼자만의 시간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? 연애를 하면은 좋을 땐 너무 좋지만 또 나쁠 땐 너무 나쁘잖아요. 약간 롤러코스터 타잖아요. 그런 게 없으면은 심심은 하지만 그냥 쭉 감정 그래프가 안정적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렇게 또 감정노동을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. 2024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.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운동, 관심사 공부하기, 뭐 취미 만들기 이런 것들 온전히 제가 즐겁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고 싶고 특히 운동은 제가 이렇게 PT를 받아보니까요, 여러분.
운동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PT 받기 전에 홈트도 꽤 오래, 나름 오래 했다고 생각했지만 홈트랑 PT는 진짜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저는 왜냐면 저는 집에서 운동할 때는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PT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푸시를 해서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운동의 강도도 너무 다르고 저 혼자서는 운동을 빡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거 PT 받지 말고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34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서 안 하니까 그 PT를 저는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니면서 몸 바뀌는 거 보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. 옛날에는 이제 피부관리샵 다니는 게 저의 힐링이었다.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힐링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일주일에 세 번 PT를 받는 것이 저의 힐링입니다. 관리샵이랑 PT를 다 같이 하기에는 좀 지출이 좀 큰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운동이 가장 근본적인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지 않나 싶어서 PT가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요. 헬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지금 했던 운동 중에서. 그냥 그 성취감이나 운동하고 나서의 개운함이 다르달까? 그리고 가장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여러분의 목표는 궁금하네요. 저 다른 사람 목표도 되게 궁금해요. 제가 이번 연도에 세운 목표들은 결과에 치중된 목표라고 할까요? 좋은 목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 책에서 봤는데 실패했을 때 따라올 좌절감이 너무 크고 사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좋은 목표란 내가 그걸 향해 가는 과정이 들어있는 목표라고 했어요. 예를 들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목표 대신에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그 책은 뭐 그냥 그 책이고 저는 그렇게 세웠다고요. 말도 안 되는 목표들을 세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살 거라고요. 제가 연말에 너무 무기력함이 심했어가지고 지금 새해에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마음대로 살아보겠어.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애니도 실컷 보고 사실 애니 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. 좀 일어 공부가 된달까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건 약간 게임하기? 서든어택하기? 성격만 나빠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또 같이 하는 친구랑 하면 재밌거든요. 혼자 하면 재미없어도 그래서 생각난 김에 걔한테 헤드셋 사라고 해야겠다. 지금 이상한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음질이 아주 구려요. 내가 얼마나 떠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네. 지금은 저녁이 아니고요, 여러분. 요 며칠 계속 안개 먼지가 껴가지고 어두컴컴할 뿐이지 지금 4시예요. 오늘 저녁에는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. 와, 또 누워있으니까 졸리다. 아, 왜 어른들이 좀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아직 잠이 없어지기에는 좀 어린 나이인가? 오늘 그 PT 갔는데 제가 잠 이렇게 많이 잤다고 하니까 쌤이 그 정도면 갑상선 안 좋은 거 아니냐고. 근데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요. 나 건강검진을 진짜 받아봐야 되나? 건강검진 안 받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무서워. 막 그 내시경하고 이랬을 때 막 헛소리하면 어떡해요? 아,